이어서 영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아 영국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일 마감했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회의론에 힘입어 모두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0.85% 상승하며 7,514.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스톡 50 지수는 1.42%대, 독일과 프랑스 모두 1.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 은행주, 통신주, 원자재주들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적으로 통신주 보다폰 3.5% 하락했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미디어그룹 WPP도 4.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조한 성적을 보였던 배송업체 저스윗 테이크웨이도 4.7%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미디어 그룹 피어슨과 수도 유틸리티 회사인 서번 트렌트, 보험회사 프루덴셜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 거래량 탑5 종목들이 모두 1%에서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가 상승에 힘입어 유틸리티 회사인 RWE가 2.28% 상승세를 보였고 보건의료업체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프레제니우스와 프레제니우스 메디컬 모두 1% 중후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독일도 배송업체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헬로프레시가 8%대, 딜리버리 히로는 6%대 하락세를 보였고 인터넷 직거래 업체인 질란도 그룹도 6%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월드라인 결제 서비스가 6.6% 하락세로 가장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소시에테 제너럴과 자동차주 르노, 미디어 그룹, 퍼블리시스 그룹 모두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음료 회사인 페르노리카와 IT 회사 캡제미니는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국에서 기습적인 공과금 인상 조치가 있었다고 하던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목요일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4월 1일부터 소비자 공과금 가격이 54%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급등하는 생활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4월 1일 전날인 오늘 소비자들이 가스와 전기 수치에 대한 제출을 서두르면서 영국 최대 에너지 회사들의 일부 웹사이트가 목요일 마비가 됐습니다. 머니세이빙 엑스퍼트 웹사이트의 설립자인 마틴 로이스를 포함한 소비자 챔피언은 영국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금요일부터 매년 평균 700파운드에서 1,971파운드로 인상되기 전에 계량기 수치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최대 에너지 공급업체의 웹사이트와 전화선이 전국적인 트래픽의 증가로 마비가 되었고 소비자 단체들로부터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UK의 CEO인 엠마 핀치백은 유틸리티 가격에 대한 공황 상태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이 얼마나 무섭게 가계에 작용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가스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에도 높았지만 이후에는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지난 2월 생계 위기를 돕기 위해 90억 파운드 규모의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야당 정치인과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역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유행을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소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수요일 COVID-19에 대한 업데이트된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대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COVID-19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사람들의 면역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의 심각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WHO 사무총장은 면역력이 약해짐에 따라 위중증 사례와 사망은 주기적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추가 지원 강화는 필요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잠재적인 시나리오는 덜 심각한 변이체가 나타나서 부스터와 새로운 백신 제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오거나 더 치명적인 변이체가 나타나서 사전 예방접종이나 감염으로부터의 보호가 빠르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전략적인 준비와 대응 계획은 글로벌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WHO의 대응으로서 WHO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한 세 번째 전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전염병이 시작된 2020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